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KF-21 전투기가 비공개 비행시험에서 슈퍼크루징을 무사히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비행시험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7월에 초도 비행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비행시험에서 큰 무리 없이 비행에 성공한 KF-21의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 전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륙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소음 피해입니다. 현재 KF-21의 비행시험은 기상 상태를 고려해 며칠에 한 번씩 2에서 3회 비행하는 정도이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비행시험이 하루 최대 10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이는 읍면 이장단과 주요 민원인들에게 비행시험 시간을 사전 문자 통보로 하고 있으며 이착륙 시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음대책 TF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KF-21 시제기의 경우 민항기나 군용기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국방력에 큰 획을 쓸 KF-21 전투기 계획에 군당국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KF-21 비행시험에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이륙시험은 KF-21 전투기의 동체 내구성 테스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하늘로 이륙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바퀴 랜딩기어 시스템과 쌍발 터보팬 엔진인 F414 엔진의 추력에 대한 오류를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기관포와 미사일 다수가 제대로 탑재되어 이륙이 되는지와 고고도 비행시에서도 문제없이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륙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미티어 미사일과 타우러스 미사일, GPS 유도폭탄 등 최대 탑재량 7,700kg를 가진 총 12개의 무장창에 다양한 무기들이 무장된 무게를 KF-21 전투기의 동체가 이겨내고 이착륙이 원활하게 공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끝없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KF-21 보라매가 비밀리 이륙에 성공한 소식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 및 조립에 성공하여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연이은 비행시험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정말로 실현되기까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에서 권위 있는 랭킹조사업체 US뉴스 월드리포트가 집계한 지난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서비스 기반 경제와 세계에서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상승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US뉴스 월드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위를 차지한 일본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며 2계단 내려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산업의 수출 호재가 강대국 순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가장 큰 고객으로 손꼽히는 폴란드와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며 KF-21 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 국방위원장이 F-35 전투기 도입을 고민 중에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을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동맹 협력과 동시에 공동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폴란드 공군에게는 KF-21 보라매가 F-35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은 KF-21과 F-35의 적합성에 대해 폴란드 정부 측에서 공동 생산을 처음으로 언급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년 내에 KF-21로 확보한 국내 기술 능력으로 합리적인 가성비까지 확실히 갖춘다면 미국산 F-35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독자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과 이별한 독립을 꿈꾸며 거의 모든 전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KF-21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KF-21 전투기가 전폭기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게끔 하드포인트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항공 우주산업 측은 자사의 군용 기체가 진화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으로 필요에 의한 변화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GPS 유도폭탄과 천력 미사일을 갖춘 전폭기의 형태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해외 수출은 물론 KF-21의 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의 도입 유력 후보 중 하나인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 전투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전 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공군이 갖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뿐만 아닌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와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포함될 통합 전자전 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탐지 및 분석하고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는 전자전 체계로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보람의 기체 전투 체계를 다분야된 센서 무장과 기타 통신 및 지휘 체계로 통합 운영하여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체의 두뇌 역할을 현대전에 알맞게 업그레이드하여 공중전의 승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맡아온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로 LIGNX1과 하나 시스템이 또다시 선정되었는데요. FA-50 경전투기 사업에서 전투체계 및 통합전 자체계를 맡아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모든 지역이 산맥 없이 평평해서 공군의 위력이 더욱 증가하는 폴란드의 지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증강될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 전략은 유럽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투기의 기초 단계에서 계획에서 실행까지 놀라운 속도로 보여준 국가로 세계 역사상 유일하다고 단언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